여기 대구대면선 타고요. 지난번에도 대구대면선 타였는데 오늘은 대구대면선에서 조금 위치를 바꿔봤어요. 뒤에 배경 때문에 여기는 대구대면센터 로비예요. 네, 여기 로비인데 카페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혹시 매일경제TV 보셨어요? 매일경제TV? 저그 매일경제TV 애터미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뭐 블루베리 보거나 이랬을 때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딱 매일경제TV에서 딱 채널 돌려가지고 실시간으로 보는데 진짜 그것만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해줘도 애터미라는 회사 정말 좋은 회사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고, 저희 팀장님 중에 한 분은 큰아들이랑 같이 왔대요. 근데 아들이 애터미가 이렇게 좋은 회사였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열심히 열심히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매일경제TV 보면서 진짜 애터미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 전부 되게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전 진짜 자랑스러웠거든요. 내가 애터미인이라는 게, 애터미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진짜 자랑스럽더라고요. 슬슬 노래 한곡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늘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핵심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 한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네,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시작해 볼 건데, 오늘 성공의 8단계를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성공의 8단계 중에 꿈과 목표 설정,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애터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저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성공학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인지하고 넘어간다면 분명 성공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꿈과 목표 설정이 명확한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결단을 했는지, 그거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애터미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공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바로 성공의 8단계, 그리고 에이쿠어 리스트 체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해줘도 안 하세요. 안 하시면서 자꾸 구체적인 매뉴얼을 원하시는데, 성공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해봐야 되잖아요. 이더구 임페리얼님은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그리고 에이코어 리스트를 작성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성공자분들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공자분들이 강조를 하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첫 번째 사업 시작할 때 목표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하자. 이걸 내가 지키자였고, 성공의 8단계대로 실천을 해 나가면서 제 방향은 오토 판매사.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되면 성공을 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되지? 그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냥 판매사를 계속하면 오토 판매사잖아요. 그래서 판매사 도전은 계속 내가 이제 무리가 안 되면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표 설정을 딱 해놓고 무조건 이건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어 리스트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제가 성공의 8단계부터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공의 8단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으로 갈수 있는 어떤 방향적인 것 같은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행동화 시킬 수 있는 게 에이코어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강의가 쭉 끝나고 나서 에이코어 리스트 강의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라서 뭐 성공의 8단계가 한 주에 다 끝나는 건 아니고 2주차, 3주차, 4주차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꿈과 목표 설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또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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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을 좀 아셔야 돼요. 성공의 8단계가 그냥 성공의 8단계가 아니라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순서대로 안 해. 꿈과 목표 설정 제대로 설정 안 하고 결단 안한 상태에서 명단 작성을 하던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회원가입. 일단 회원가입하고 초대하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가입이 나가니까 상처를 받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꿈과 목표 설정이 명확하게 되신 분은요, 회원가입할 때 실패해도요, 상처 안 받아요. 이거는 애터미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어떤 걸 원하더라도 내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결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너무 살을 빼고 싶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 만에 몇 킬로를 빼겠다를 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 빼고 싶어, 살 빼고 싶어, 살 빼고 싶어. 이거는 명확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원하는 거, 소망. 소망과 명확한 꿈과 목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하던 가장 중요한 건 꿈과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와서 공부를 한참 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대학도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공부를 다시 하게 됐냐면 고3 때 이제 우리 반에서 거의 성적이 바닥이었던 친구가 제 짝꿍이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성적이 많이 떨어지기 전까지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수학을 가르쳐주고 다른 공부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너무 대학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그 친구를 만나서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그때 약간 선생이라는 직업도 제가 선생님을 하고 싶다보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에 대한 재미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를 가르치는 게 재밌었고 나도 대학이라는 거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목표는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손에 꼽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몇 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이 어떻게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고, 제가 그동안 쫙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이 성적을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표를 아주 디테일하게 세웠어요. 학교에 몇 시까지 간다. 아침 자율학습 시간 전에 언어 영역을 푼다. 첫 번째 자율학습 시간에 뭐 외국어 영역을 푼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모의고사 한 회를 다 풀고 오답 정리까지 야자 시간에 끝내요. 그리고 나서 독서실로 가서 오답 노트를 끝내고 그걸 끝내야지만 집으로 가요. 이 목표를 세운 거예요. 이걸 제가 3개월을 지켰더니 전교 10등 안에 다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해서 지키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 동생도 중학교 때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공부하는 것도 싫어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예고를 가게 됐어요. 엄마가 예고에 붙으면 미술을 시켜주겠다 해서 예고에 붙었고 예고를 가게 됐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니까 성적이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공부해라 했나고 안 해요. 근데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유가, 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찾으셔야 돼요.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다. 왜요? 뭐 때문에? 그걸 찾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요. 잘 살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전 좋은 집을 사고 싶어서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요. 전 좋은 차를 갖고 싶어요. 저는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요. 뭔가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일을 진행하면서 뭔가에 딱 부딪혔을 때 나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왜가 있는 분들은 내가 좀 힘든 상황이 와도 나 이것 때문에 꼭 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이 꿈꾸는 다락방이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유명한 얘기라서 많이 아실 거예요. 캐나다 출신의 한 거지 청년, 제임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영화배우가 되려는 꿈을 품고 LA로 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집도 없고 뭐 하루에 햄버거 한 끼 먹으면서 이제 세수도 빌딩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이 정도로 아주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무의미하다. 나는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헐리우드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서 수표책을 딱 꺼내들고 거기에 이제 쓴 거예요. 스스로에게, 본인 자신에게 $10,000,000를 지급한다라는 서명을 하고 지급일자는 그날부터 5년 후인 1995년 추수감사절이라고 적은 거예요. 적고 그 가짜 수표를 항상 품에 품고 다녔대요. 그런데 5년 후인 1995년에 그 남자는 덤앤더머라는 영화로 출연료 약 700만 원을 받습니다. 700만 달러를. 그리고 그해 연말에는 배트맨 출연료로 약 $10,000,000를 받습니다. 그분이 수표에 적었던 게 이루어진 거예요. 5년 후에 $10,000,000를 지급하겠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유명한 헐리우드의
짐 캐리라는 배우예요. 이것도 꿈꾸는 다락방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일화는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항상 날고 싶어 하는 걸 상상했는데 이제 비행기를 개발을 했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영화 감독인 것처럼 영화 세트장을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녔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꿈꾸는 다락방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되게 유명한 RVD 있잖아요. 그게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는 거거든요. 생생하게 꿈을 꿔야 이루어진다. 회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것 때문에 애텀에서 만들어진 게 인생 시나리오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컷 인생 시나리오 써놓고, 아, 과연 이게 될까? 이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적을 때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목표는 꿈에다가 시간을 더한 거라고 제가 이제 써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만약에 좋은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떤 집을 언제까지 사겠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거 디테일하게 써야 돼요. 나는 무슨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나는 무슨 차를 몇 년도 언제까지 사겠다. 짐 캐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좀 디테일하게 적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기계발서를 되게 닥치는 대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맥락이 다 하나더라고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꿈꿔라. 그리고 그 꿈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미래를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미래밖에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현재도 당장은 바꿀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분명히 바뀌는 거고요.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그려야 된다는 거죠. 생생하게. 얼마 전에 그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성시경 편을 보면은요, 이것을 하면 최대 5배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혹시 정답 아세요? 정답이 뭐냐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 황당하신가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게 성공학의 기본 원리라고 했잖아요. 회장님께서 인생시나리오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맨날 맨날 읽으라고 해요. 근데 안 해. 왜? 뭐 그렇게 한다고 성공하겠어? 그럼 다 하게? 그런데 전 그렇게 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저는 인생시나리오를 매일 썼다니까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직전부터 매일매일 인생시나리오를 써서 매일매일 인생시나리오를 썼었던 2014년에 제가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저는 성공학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했어요. 이성현 박사님과 회장님이 해보라는 대로 했어요. 순수하게 그거대로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정말 많이 했는데도 실천을 안 하시더라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한다는 건 내가 정말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몸매로 빠질 거라고 100%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그게 100% 믿어져야 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100% 믿어지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요,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이루는 거에 대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거는 이룰 수 있어요. 제가 못 이룬 거는 목표로 안 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꿈꾸고 정확하게 믿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서에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이제 제가 애터미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 꿈과 목표 설정을 적용을 시켜서 성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애터미에 적용시키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꿈과 목표 설정. 그런데 꿈, 회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세요. 성공의 법칙과 같은 건 농부의 법칙이다. 근데 농부의 법칙이 뭐죠? 농부가 맨 처음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 처음에 이제 회장님께서 이 질문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씨를 사는 거. 라고 제가 저 혼자서 앉아서 세미나 들으면서. 근데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때 제가 아 맞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지 생각을 해야 어떤 씨를 살 수 있을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죠. 저 되게 그때 충격받았었어요. 맞구나. 내가 결과적으로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수입에 지출을 맞추지 말고 네가 쓸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라고. 얼마 쓰면서 살 건지. 그래서 인생시나 써보라는 거예요. 인생시나리오 써서 이런 집 이런 차 타고 이렇게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써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쭉 써봤을 때 제가 그날 썼을 때 3천만 원, 3천만 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써보니까 3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저는 농부의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인생시나리오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원하는 차, 원하는 취미생활, 아이들과 여행 가는 거, 원하는 집 쓰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등등등 쓰니까 한 달에 3천만 원이 있어야 제가 풍족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면 3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있나? 라고 둘러봤더니 뭐밖에 없더라? 애터미밖에 없더라. 저는 첫 번째 석세스 세미나를 갔다 와서 완전 미쳤습니다. 애터미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꿔줄 도구는 없다. 애터미밖에 없다. 왜냐면 이미 애터미에는 그때 당시 월 3천 이상 버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이었냐?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이었어요. 그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뭔가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 근데 그 정도의 수입을 내가 벌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열심히 애터미 전달하고 다니고 전단지 뿌리고 다니고 소개하고 다니고 애터미 사업 전달하러 다니고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러 다니는 거지 설득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절당하는 거는 생각 안 했어요. 거절당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케이 하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애터미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성공 비결이에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없어요. 많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많이 거두는 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수확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수확할 거야. 그러면 사과 씨를 사겠죠. 그 다음 사과 씨를 아무데나 심어요? 사과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밭을 고르고 사과 나무를 나무를 심죠. 씨가 아니라 사과 나무 묘목을 사서 묘목을 심고 어떻게 키우는지 이제 그 다음에 행동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이 1번이에요.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1번입니다.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썼던 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써보세요. 매일매일 써보고 인생 시나리오 매일매일 읽고 맨날 인생 시나리오 읽으면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 맨날 상상하면서 자기 전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상처를 받았어. 기운이 빠져. 또 인생 시나리오 읽어. 지금은 제가 이제 꿈꾸던 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도 있고 그리고 뭐 차도 많아요. 우리 집에 차가 3대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경제적인 걱정도 많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는 인생시나리오 제가 썼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썼던 것들은 전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물질적인 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고 그리고 이제 캠핑카 타고 아이들과 여행하는 그런 꿈도 꾸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술래길을 한번 도는 게 목표예요. 이제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 아이들과 같이 가든가 애들 냅두고 혼자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하나씩 인생 시나리오에 또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인생 시나리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인생의 장기 목표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거를 먼저 정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몇 평짜리 집에 혹은 뭐 전원주택에 어떤 지역에서 가정주부를 쓰면서 혹은 난 내가 집안일을 할 거야. 대신에 우리 집은 다 뭐 로봇 청소기에다가 건조기, 세탁기 다 있고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 어떤 구조의 집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차를 끌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으면서 취미생활은 뭐로 할 거고 여행은 어떻게 다니고 이런 걸 써보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 시나리오고요. 나는 언제까지 이걸 이루겠다. 저는 이제 10년이었어요. 최종 목표는 아직 10년이 안 됐죠. 아직 저의 목표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 내가 10년 안에 월 5천을 벌겠다. 그러면 한 뭐 5년쯤, 6년쯤 됐을 때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가야 되고 한 3년쯤 됐을 때 리더스 클럽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1년 안에 오토판매사 돼야 되고 아 근데 1년 안에 오토판매사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럼 좀 수정해도 돼요. 2년 이렇게 수정해도 돼요. 단 중기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언제쯤 월 200,
언제쯤 월천이 되겠다. 저는 첫 번째 목표가 애터미 시작하고 2년 안에 월천 되기였어요. 그리고 그걸 이뤘거든요. 근데 2년 안에 월천 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1년 만에 월 500이 돼야 되고 6개월 만에 월 오토판매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6개월 만에 저절로 오토판매사가 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매 수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집념은요. 결국 성공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기 목표를 꼭 세우시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매일 뭐 해야 될 건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토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라는 포인트가 올라오기 위해서 소비자가 몇 명이 돼야 되고 매출이 얼만큼 돼야 되고 그럼 내가 하루에 몇 명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몇 명에게 매출 물건을 전달을 해야 되고 오토 매출이 아니라면 내가 팔아서라도 매출을 어떻게 올려야 되고 이런 걸 디테일하게 써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봤어요. 이런 목표를. 나는 하루에 몇 명한테 전달할 거야. 나는 하루에 얼만큼을 팔 거야. 못 팔면 팔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바로 결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 설정을 하시는데 단기 목표,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그리고 A코어 리스트 여기에 들어갑니다. 당장 단기 목표 뭐 정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요. A코어 리스트 중에 하나라도 시작을 하세요. 습관으로 만드세요. 하나라도.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지켜나가고 이것도 목표도요. 자꾸자꾸 세워봐야지 쉽게 세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세우면은요. 이게 막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잘 안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애터미리스 때는 A코어 리스트라는 건 몰랐어요. 몰랐지만 이미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매출 체크를 하고 매일이라도 뭐 하나라도 팔자라는 목표로 그리고 이제 내 파트너들 중에 누가 오토 매출이 올라왔나 보고 그리고 매일 사업 설명하고 하루라도 애터미의 그러니까 거창한 사업 설명이 아니라 혹시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진짜 물건 좋고 싼데 써보실래요? 혹은 저는요 학교 선생하다 그만두고 성공하고 싶어서 애터미 하고 있어요. 혹시 사업에 관심 있으세요? 이것도 사업 설명이에요. 저는 이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한 번도 애터미를 안 전한 날이 없었어요. 물론 10명, 20명한테 전한 날도 있었고 1명, 2명한테밖에 못 전한 날도 있었지만 항상 전했던 것 같아요. 세미나장에 가서는 세미나장에 호떡 팔고 계시는 분한테도 얘기하고 오뎅 팔고 계시는 분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한테 얘기하고 옆에 있는 환자한테 얘기하고 제가 쌍둥이 임신에 애 낳을 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일부러 제가 신랑한테 1인실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다인실이 좋다. 왜? 전달을 해야 되니까. 병실에 누워서 막 핏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물어봐. 같이 한번 하실래요? 해모임 먹어. 뭐 먹냐고 물어봐. 이거 하나 드세요. 회복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애터미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무 중이시라고 하는데 뭐 근무지에서도 전달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제 파트너 하나님이 대기업에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애터미를 부업을 하는데 거의 시간이 없으셔. 그래서 그분이 딱 하나 목표를 잡으셨어요. 하루에 두 명한테 애터미 말하기. 그런데 어마어마한 파트너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루에 두 명한테 얘기한다고 당장 사업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두 명한테 말하면 한 달에 60명 맞죠? 그럼 이게 쌓이면 1년이면은 720명이에요. 그럼 720명 중에 소비자 사업자 안 나오겠어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작은 목표라도 에이 그거 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지켜서 실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꿈과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거를 반드시 지켜내는 게 결단입니다. 맞아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머리로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머리로 들으세요. 근데 이게 감동으로 와닿아서 행동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애터미 하기 전 단점이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저는 여기 가슴에 품었다가 행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 들어 입력 후 바로 행동으로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하기 전에는 되게 실수도 많았고 손해보는 일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약간 단무지 스타일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처리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다 질러. 아무한테나 얘기해.
회장님 강의 듣고 나면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분명 저 같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성공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막 이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죠. 애터미 전달하고 싶어서. 저는 세미나를 듣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도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막 애터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처럼 머리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알아요. 쉽지 않은 거. 그래서 목표 설정을 적고 이거를 내가 지켜야만 한다라고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으세요. 물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도 나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아서 하루에 한 명한테 애터미 말하기, 힘들면 전단지라도 주고 오세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결단을 잘 하시려면요, 주도적이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사셔야 돼요. 옆에서 야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야 애터미 한다고 성공하겠어?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 그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지켜봐라 내가 그만두나 이런 주도적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만 결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하는 말에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는 연습으로 가능해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우리 큰아이가 12개월이었어요. 돌이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세미나 때 아이를 처리하는 문제. 처리한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가야 됐고 맡길 데가 없으면 제가 데리고 가야 됐죠. 근데 그때 눈물도 나오긴 했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나보다 이제 아이를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사촌 언니한테 맡기고 가면은 그래 우리 언니가 전문가니까 나보다 더 잘 볼 거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가면 시어머니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 더 좋을 거야. 내가 만약에 우리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상황이 되면 세미나장에서 좋은 얘기 들으니까 더 잘 클 거야. 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회성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좋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주변 분들이 이렇게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서 어떻게 애가 고생이네 이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아니요 우리 애는 어린이집 다녀서요 집에서는요 맨날 똑같은 반찬 주는데 어린이집에서는요 다양하게 반찬을 주고 재밌게 놀아주고요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잔자는 습관도 규칙적으로 돼서 전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는 주말에도 어린이집 가고 싶어해요. 사실이었어요. 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어린이집 일찍 보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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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거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 너 어린이집에서 너무 재밌었겠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토요일 일요일도 어린이집 가방을 들고 나와요. 어린이집 가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트너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이분은 진짜 되게 힘들겠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애터미를 하시냐. 이런 분들도 힘드시죠 사장님 하면 아니요 전 괜찮아요. 전 할 수 있어요. 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별로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가장 모든 불행은 자기가 다 안고 있어. 저는 왜 이럴까요?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요?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요? 본인이 제일 불행해. 제 파트너는 왜 이럴까요? 제 스폰서는 왜 이럴까요? 누가 성공할까요? 내가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내 파트너가 이미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스폰서가 이미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우리 아이도 내가 바라보는 만큼 잘하는 것처럼 내 환경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 아이고 애 셋이라 힘들겠다. 애 셋 데리고 어떻게 사업을 해? 저한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서 전 괜찮아요. 우리 아이도 되게 순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웃어요. 옆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아는 지인들이 막 웃어요. 니네 애가 순하니? 이러면서 난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 제가 지금도 굉장히 남편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애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바르고 엄마 아빠 말도 정말 잘 들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도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고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꿈과 목표 설정에서 작은 목표 정하기, 매일매일 목표 정하기 얘기했잖아요. 작은 목표를 정하시고, 그거를 이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런 작은 목표를 지켜내기 위해서 대가지불이 필요하죠. 저도 매일 누구누구 몇명 만나기, 세미나 가기, 전단지 돌리기, 이런 목표를 잡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는 대가지불을 해야 돼. 아이를 못 돌본다던가, 놀러를 못 간다던가, TV를 못 본다던가, 뭔가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꼭 목표로 하는 게 유튜브를 뭐한 주에 1, 2회라도 업로드 시키는 거,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운동하기, 기도하기, 암송하기, 6시 이후 금식. 제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물론 다못 지키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생각해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체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목표들을 세우시고, 내가 이걸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지불을 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든, 애터미가 아니라 그 어떤 거든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공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시고, 행동 목표도 정하시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결단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새로운 습관 형성까지 66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66일까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두달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2년, 5년, 10년 이상이 되면 얼마나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제가 지금도 알람 없이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항상 일어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20살 때부터 저의 습관인데, 항상 알람을 6시, 5시 반에서 6시에 맞춰놨었어요. 그리고 그때 항상 일어났어요. 아무 일이 없는 날도. 그날 일어나서 아침에 수영을 하든 운동을 하든 책을 보든 뭘 하든 아무 스케줄이 없어도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왜냐면 제가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게 목표였는데, 알람을 한 7, 8년 정도는 알람을 켜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 몇 년은요, 알람 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요. 완전히 그냥 몸에 배인 거예요. 아침형 인간이 완전히 된 거죠. 저는 2시, 3시에 자도 7시 전에 일어나요. 아무리 늦게 자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로봇처럼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습관이요, 쌓였을 때 무서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걸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중요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갔을 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나폴레온 힐이 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 고도의 집중력, 긍정적인 안목, 작은 성취감에 감사하며 즐길 줄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면, 혹은 어떤 일을 시작을 하신다면, 그 일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거를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TV 보고 싶어도 친구 만나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시고, 결단한 것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그래야지 힘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작은 성취감에도 감사하면서 즐기면은요, 또 다른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가 쉬워져요. 내가 오늘 다 전단지를 놓고 왔어. 그냥 놓고 왔어도 기쁜 거야. 아무 성과가 없었는데.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삶이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오늘 당장 아주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지켜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트너들한테는 A코어 리스트를 전부 다 작성하는 게 힘들면, A코어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딱한 개, 제일 하기 쉬운 거 하나부터 다 동그라미 치는 걸 목표로 해봐라. 그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 하나, 그 다음 하나. 이게 쌓이게 되면 A코어 리스트 만점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성공에 한 걸음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꿈과 목표 설정, 결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시고, 당장 오늘 주무시기 전에 목표 설정해 보시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지불을 해야 될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한번 적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해 놓은 다음 단계를 같이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나서 이제 마무리 타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잠깐 쉬고 만나요.
오늘은 결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이 꿈과 목표 설정 결단은요, 사실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집을 짓고 싶다던가, 살을 빼고 싶다던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던가, 건강해지고 싶다라던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난 쌍둥이를 낳고 싶어요. 아이를 셋을 낳고 싶어요. 이 얘기를 제가 대학교 때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애가 셋이고 쌍둥이입니다. 신기하죠? 무의식 중에 내가 생각했던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내가 상상하던 대로 우주의 기운이 움직인다라고 해요. 성경에도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꿈꾸는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내 얼굴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게 내 표정에서 나오고, 주변도 부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잘될 거예요, 잘될 거예요, 잘될 거예요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 주면 잘 돼요. 근데 네가 그래서 되겠니?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좀 못하는 게 있어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이번에 그렇게 했지만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힘 빠지지 않아도 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에요.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좀 못마땅해도, 스폰서가 좀 못마땅해도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 파트너는 이걸 잘해. 우리 스폰서님은 이게 좋아. 장점을 많이 보자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처음엔 목표 잡는 게 힘들던데, 초보자들이 지금이나 수익 목표를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냥 방법이 아니라 잡으시면 돼요. 판매사면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월 수입이, 15일 수입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250만 포인트가 너무 크다. 그러면 30대 30을 한 달에 한번 맞을지, 두번 맞을지, 세번 맞을지, 이거 정하는 거죠. 그러면 수입은 나오잖아요. 이제 일단은 내가 하루에 할수 있는 할당량부터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루에 유산균 한 박스는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아니면 앰플 하나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앰플이 2만 포인트, 2만 포인트면은 한 달에 60만 포인트. 그럼 그분은 한 달에 한번 맞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루에 2만 포인트 해내다 보면 이걸 쓰신 분들이 재구매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오토 소비가 늘면서 나는 이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2만 포인트를 전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오토 매출이 쌓이면서 내 매출이, 내가 계속 움직이는 매출이 쌓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소비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수치적으로 잡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판매사를 가고 싶어. 그럼 15일에 250, 250을 해야 돼. 그럼 하루에 500만 PB 나누기 15 하면 되잖아요. 하루에 앱솔루트 몇개 팔아야 되는지, 시너지앰플 몇개 팔아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겠죠. 해보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아. 일단 판매사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그러면 내가 보름에 100만 포인트 매출을 해볼까? 보름에 50만 포인트 매출을 해볼까? 보름에 20만 포인트 매출을 해볼까? 그것도 힘들면 보름에 10만 포인트. 이렇게 수치적으로 매출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감이 안 오시면은요, 작은 목표부터 정해보세요. 이번 주에 뭐 5만 포인트. 시너지앰플 1개 팔기. 근데 첫날 팔아버렸어. 팔았다 룰루랄라 쉬는 게 아니라, 쉽네? 내일도 팔아볼까? 또 팔았어. 쉽네? 다음날도 팔아볼까? 이러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나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네, 시너지 앰플 한개 팔기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나도 할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 한번 도전해보고, 이걸 해내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성취감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또 작은 습관, 내 습관 만들기 66일 작전, 이런 거 우리 같이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일주일 목표 정하기, 2주 목표 정하기 해서 2주 후에 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66일 습관 만들기 작전 우리 한번 해봐요. 그래서 오늘 나이 습관, 작은 습관 만들고 싶다. 하나씩 적으셔서 66일 동안 지켜보시고, 66일 후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 애터미인들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굳이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목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